아, 지금 제 앞에 있는 제품이 이제 RTX DX Lite 제품입니다. DX Lite 255 사이즈랑 이 아슬레타의 250 사이즈의 길이감 비교인데요. 지금 이 RTX DX Lite를 끈을 묶어보면 요런거 질문하신 분이 많으니까 사이즈 선택하시는 것도 어려움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신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두 제품 사이에 아식스와 그 아슬레타 지금 T7 이 두 제품 사이에는 정확하게 5mm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아식스 신고 있는 게 255고 그 다음에 아슬레타 조금 전에 제가 신어봤던 게 250인데 두 사이가 동일하다 길이감에서 예,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의 실제 크기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5mm 차이 나지 않을까 하는데 다시 말하면 아슬레타인 경우에 여기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길이를 재면 250은 250mm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지금 아식스 255는 어쨌든 요 제품과 지금 신었을 때 길이감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식스 DX Lite 신으시는 분들은 5mm만 딱 내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미즈노 모나르 시다 제품과도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이즈를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모나르 시다 기준, 미즈노 기준으로도 5mm 내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지금 모나르 시다를 바로 신어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모나르 시다의 엘리트의 레귤러 버전이 이게 와이드 버전인가? 잠깐만 이게 이게 레귤러 버전 같은데요. 네, 이게 레귤러 버전인데 이 레귤러는 아시겠지만 네오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이죠. 아웃솔 창도 네오 그 아웃솔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퍼에 스티칭이나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라스트도 다 네오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 네오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과 신었을 때 길이감이나 핏감이 어떠냐.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뭐 정확하게 아식스의 DX Lite의 255 구조예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뭐 사이즈에 무슨 변화가 있다라든지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 정확하게 지금 이 제품도 신어보면 255 오른발 기준으로 지금 뭐 255 사이즈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식스랑 그 다음에 이 미즈노의 255를 신으시는 분들은 T7은 5mm만 내리면 맞다. 그 기준의 전제는 어쨌든 간에 길이를 딱 맞게 신으시는 경우에요. 길이를 딱 맞게 신어서 평소에도 신발을 길이 방향에서 이 슈즈가 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길이가 딱 맞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5mm 평소에 크게 신는다 그러면 그 선호하는 핏이 5mm 크게 신는 핏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5mm 크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T7도 역시 5mm만 내리면 원래 선호하시는 핏대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캥거루 가죽 축구화, 천연 가죽 축구화의 완벽한 핏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5mm에 오차를 두고 신는다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대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5mm 크게 신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통일체형 신발들을 각 신으시면서 여기 발볼이 좁기 때문에 발볼이 지나치게 좁은 점들 때문에 그 신발의 길이를 크게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통의 이 통일체형 구조가 아니라 이런 제품들처럼 통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면 발등이 높고 발볼이 좀 넓다 하더라도 여기 폭을 넓혀서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제 길이와 발 길이를 희생해 가면서 이런 제품들처럼 신을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자신의 발에 맞게 원래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요런 제품들 뭐 이거에 해당되는 게 나이키도 있을 수 있고 푸마도 있을 수 있고 아디다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같은 사이즈로 갔을 때 이 제품들은 길이를 딱 맞춰서 볼을 맞춰서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제품 이런 통 일체형 제품에서 통 분리형 제품으로 왔을 때 맞는 핏을 기준으로 해서 5mm를 내리면 된다 하는 게 그 제가 안내드릴 수 있는 사이즈에 대한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T7과 그 다음에 아식스 이렇게 일본을 대표하는 세 가지 제품 DS 라이트 프로 그 다음에 T7 그 다음에 미즈노 모나르시다 세 개가 거의 같은 가격대에 있는 그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인데 뭐 다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인조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측면에서 보면 뭐 대부분 다 같은 레벨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 중에서 이제 아웃솔을 내가 어떤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통적인 FG 방식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T7이나 이 DS 라이트 프로처럼 이런 형태의 AG 아웃솔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잔디 상태만 좋다 그러면 뭐 이런 FG 타입을 신으셔도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점들을 잘 비교하고 고려하셔서 구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